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은 서울의 4천여 곳을 비롯해 전국에는 1만 4천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최근에는 TV 수상기나 컴퓨터에 연결해 가정에서도 쉽게 전자오락을 즐길 수 있는 가정용 게임기가 개발되면서 이미 150여만 대가 보급돼 어린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그것도 일본의 닌텐도 산하, 대만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국내 시장에 70%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오락기가 이처럼 급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어린이들에게 진진한 흥미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단순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그 게임 내용이 흥미 위주로 돼 있죠. 그리고 또 감각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화면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는 아마도 여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. 특히 전자오락기에서 나오는 광선은 어린이의 시력에 장애를 주고 발작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외에 오락 내용도 폭력과 음란, 사행성을 담은 것이 대부분입니다. 따라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이에 매달릴 경우 정서적으로도 독서나 공동놀이 등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성, 사교성 등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딱지나 구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어린이들의 화제거리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게임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주 화제가 될 만큼 전자오락기는 이제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재우입니다.